야,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. 요리가 요리를 배우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. 하다 보면 아,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너한테 도움이 돼. 요즘 자취 시작하잖아요. 이제 해먹어야 된다고. 그게 나중에 결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. 아. 그러니까 이제 처음 자취해보면 귀찮아서 안 한다고 이게. 지금 너 자취하고 똑같이 너 하는 것도 지금. 안 먹어, 귀찮아. 그러니까, 그러면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요리를 배울 기회가. 지금 내가 이번 주말에 이제 우리 집에 가족 초대를 해서 모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하거든? 네. 그럼 이제 집에서 왜 동생들 어머니 모시는데 맨날 짱게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.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오시는데. 아, 중국집 시키면 좀. 아니지, 그거는. 그래서 와이프가 뭐야? 이 20살부터 직장 다녔던 사람이 뭔 요리를 하냐? 해본 기회도 없어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초대를 해서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어설프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. 지금 이제 결혼 15년 됐으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. 그래서 요즘에는 먹을 만한 음식이 좀 나와, 그 손에서. 아, 난 신기한 거지. 역시.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느냐고. 처음엔 엄두도 안 나지. 근데 내가 해봤잖아.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? 나는 내가 바빠갖고 이제 여건이 안 되고 이번 주말엔 요리 뭐 할 거야? 라고 내가 물어보고 와이프는 일주일에 검색을 해갖고 아 이거! 그러고 나한테 레시피를 딱 보내줘. 쫙 보고 오케이! 그러고 난 그대로 해 요리를. 근데 이제 그 재료가 똑같이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. 네. 나도 생전 처음 보는 요리들도 많거든. 근데 쭉 한번 보면 알겠어. 어떤 식으로 요리한다. 아 오케이. 뭐 만약에 이게 없어? 그럼 이걸로 대체. 뭐 이렇게 해갖고 내 스타일대로 요리를 만드는 거야. 오븐이 없어? 그러니까 오븐이 우리 집 오븐 작아. 작아서 큰 뭐 5인분 이상 요리하기가 어려운 거야. 작은 거 뭐 안 되잖아. 그래서 작다 보니까 이제 빵이나 과자 구울 때는 쓰는데 뭐 나머지 다른 거 하기는 좀 어렵지. 그래서 오븐이 없는데 오븐 요리가 갑자기 와이프가 결정을 했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고민을 한 거야. 그게 라따뚜이야. 아, 그때 하셨다. 라따뚜이 알아? 프랑스 전통 요리인데 요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오븐에 넣어야 되니까. 프랑스 서민 요리거든. 근데 오븐이 없잖아. 이제 야채를 종류별로 다 썰어서 따로 볶아야 되는 거야. 따로 구워서 다 넣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. 그러니까 손이 엄청나게 가는 거지. 나 이제 오븐 대신 이제 그렇게 요리를 한 거야. 그렇게 해서 딱 만들었는데, 근데 딱 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리야. 재료가. 제대로만 요리를 하면. 그렇게 만드는 거지.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, 뭐 내일, 이번 주에 또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또 생전 처음 보는 요리를 하겠지. 그건 재밌는 거야. 요리의 원리는 전 세계 어디나 같아. 재료만 달라질 뿐이고 그 재료가 내가 모르는 재료다 그러면 이제 미리 먹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나도 경험이 있는데 뭐 대부분 내가 아는 재료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답이 찾아지니까 뭐 무슨 요리가 나와도 뭐 다 할 수 있겠더라고. 근데 진짜 더 신기한 건 내가 처음 해보는 요리인데도 다 맛있대. 그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감각이 있는 거지. 감각. 요리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 같은 감각이더라고. 기계를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고장탕구라는 게 그거잖아. 지금 여기서도 했지만 무슨 뭐 어떤 결함이 생겼어? 그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. 요리도 그래. 각각의 재료가 뭐 열이 가해졌을 때 뭐 어떤 성분과 만났을 때 어떤 맛이 난다라는 거라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어. 뭐 지금 너희가 먹는 음식에 재료가 몇 가지가 될 것 같니? 특히 한식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 집에서 먹는 음식 재료 몇 개 안 돼. 다 거기서 하기야. 그거 좀 더 신경 써갖고 뭐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거든.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귀찮아서 안 해. 아이들 키워보면 그걸 절감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잖아.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. 맛 없다고 생각하고 식감이 안 좋은 거 특히 뭐 물컹물컹한 거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. 지금도 초딩 입맛 있는 애들 너도 초딩 입맛이지.
그러니까 그런 거야. 근데 어릴 때는 그렇다 쳐, 애들이니까. 근데 지금 스무 살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. 먹어야 하는 건, 아, 맛이 없어도 먹어야지. 자꾸 먹다 보면 그 맛을 또 알게 되는 건데.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 키울 때는 안 먹는다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야. 먹어야 되잖아, 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먹을까를 고민해서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해서 줘야 되거든. 당근을 안 먹는데. 그럼 당근이 안 보이게 썰어서. 막 채를 썰어서 볶아서 주면 색깔은 이쁘지? 근데 먹어봐도 당근 맛도 안 나. 그러니까 먹어. 먹는다고. 버섯을 안 먹어? 내가 어디까지 해봤는지 알아? 내가 얘기했어, 언젠가 한 번. 버섯을 안 먹어, 우리 아들이. 예, 버섯도 뭐 어디에 들어간 건 먹는데 또 딴 데도 안 먹고 뭐 이래. 그래서 아무튼 웬만큼은 안 먹으려고 그래. 무컹무컹하다고. 근데 또 묵은 또 환자고 먹어. 묵, 두부 이런 것도 나 닮아서 잘 먹어. 내가 아무튼 버섯을 안 먹어서 이걸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다가 그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는 또 잘 먹거든 내가. 그래서 까르보나에 보면 이제 버섯이 들어가. 그래서 내가 주문할 때 버섯을 잘게 다져달라고. 아, 그. 보이지 않게. 아. 그러면 요리사가 쫙 다져갖고 섞어줘. 내가 막 섞어갖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? 그러면 뭐. 이게 스페셜하게 아빠가 주문한 거야. 아, 그려. 어, 맛있는데? 이러면서 뭐. 그런 거지. 요리 필요해.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디 식당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을 보고 이렇게 뭔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. 아, 이 식당이 어떻구나. 여기 주방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. 하다못해 그릇만 바로 보이고 뭐 그릇에 어떻게 담아 나오는지 뭐 똑같은 요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요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오, 이 식당은 괜찮네? 여긴 아니네? 이런 게 판단이 어렵지 않게 금방 되지. 내가 해봤으니까 금방 안다고. 아, 이거 벌써 뭐 어제 한 거네? 이게 보여. 바로 한 건지 어제 해갖고 데펴서 나온 건지 이게 판단이 된단 말이야. 생선 조림이 나왔는데 통조림이야. 그런 거 뭐 왜 이게 조금 먹어본 사람들 알지. 이게 뭐 냉동육인지 이게 냉장육인지 다르거든 요리를 해놓으면. 근데 모르면 그냥 먹지.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.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해보고 아니까 판단이 되는 거야. 내가 쿠키를 만들어 보니까 야, 씨, 밀가루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. 그 맛이 나려면. 그래서. 와우.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. 그럼 야, 이게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거 설탕 반만 넣으면 밀가루 맛밖에 안 나. 난 쿠키가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. 그것도 공부지, 공부. 내 건강을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해봐. 이렇게 생각해. 생각해도 재밌어.